안녕하세요. 아침이입니다. 오늘은 목소리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아침이가 이 컴컴한 밤에 뭐 한다고 저러고 있을까요? 아, 배추에 유황 희석액을 뿌리고 있습니다. 밤이 어두워서 바로 앞만 보이는데 분무기로 뿌리고 손으로 잡아내고 나름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아이고, 무슨 도둑질도 아니고 바로 집 앞은 그래도 외등 때문에 좀 보이는데 텃밭 끝부분은 카메라에 찍히지도 않습니다. 육안으로는 그나마 좀 보이니까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. 유황 희석액이 좀 남아서 옆에 복숭아나무에도 뿌리고 자두나무, 앵두나무, 측백나무에도 뿌리고 있습니다. 한 20분 정도 뿌리고 다음 할 일을 위해서 밝은 곳으로 들어왔습니다. 이건 낮에 안녕마트에서 3만원 조금 안되게 주고 산 온풍기입니다. 하우스 안에 전기 난로를 넣어뒀었는데 따뜻한 바람을 불어주는 게 공기를 덮이는 데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새로 샀습니다.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걸 바꿔 넣어줘서 안에 공기를 좀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걸 그냥 바닥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전에 화분 받침으로 쓰던 받침대에 올려보겠습니다. 좀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고정하겠습니다. 케이블 타이가 짧아서 서로 연결해서 길게 만들어서 쓰겠습니다. 세 개를 연결했는데 두 개만 연결해도 될 뻔했습니다. 그래도 좀 넉넉히 만들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. 고정 완료! 이제 커피와 망고가 자라고 있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가져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아침이의 비닐하우스 안은 처음이죠. 환영합니다. 우선은 이 비닐로 된 대문을 말아 올려서 고정을 하고 이 끈을 묶어서 고정을 하는 건데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게 귀찮아서 고리를 달았습니다. 이제 온풍기를 가져와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. 여기서 잠깐! 망고가 보이시나요?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자, 계속 하겠습니다. 타이머 스위치가 달린 소켓입니다. 이걸로 작동 시간을 미리 정해서 정해진 시간만 따뜻한 바람이 나오도록 합니다. 하루 종일 켤 수는 없으니까요.
우선 잘 작동하는지 타이머를 임시로 작동시켜 보겠습니다. 아, 예. 따뜻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온도가 적당한지 방향이 적당한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어두운데도 눈에 띄는 잡초, 잠깐 쭈그리고 앉아서 잡초를 뽑겠습니다. 그런데 이 잡초 뽑는 작업이 참 묘합니다. 하나만 더 하다가 계속 뽑게 되는 예적이 있습니다. 그래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. 시간은 밤 9시가 다 돼가고 집에도 가야 되는데 잡초의 유혹을 뿌리치고 아침에 이중생활,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. 내가 사랑하는 커피나무와 망고나무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받겠습니다. 아침이의 이중생활 36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